안녕하세요. 여행의 에드입니다. 지난번 헷갈리는 영어 표현에서는 comfortable과 convenient의 차이점과 예문 알아봤었습니다. 아직 확인 안 하셨다면 이번 영상 끝나고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들을 위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헷갈리는 영어 표현은 처음으로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also, as well, and to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름 차이점이 분명한 이 세 가지 표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예문을 통해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셋의 뜻은 뭔가요? 네, 기본적으로 또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이라는 뜻이 두 가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습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I like you too, I also like you, 그리고 I like you as well이 있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뜻은 각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상대방이 날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나 또한 상대방이 좋다는 뜻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날 좋아한다는 말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추가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닌 누군가도 좋아하고 당신도 또한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also, as well, to가 무조건 상대방이 그러니 나도 그렇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셋의 의미상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속편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점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입니다. 일단 위치가 다릅니다. 좀 전에 사용한 예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also는 보통 일반 동사 앞에 쓰입니다. 그리고 난 행복해와 같이 일반 동사가 없이 비동사와 형용사만 있는 상황에서는 비동사 다음에 두어서 I'm also happy라고 씁니다. 하지만 문장이 가장 끝에 오는 경우는 없죠. 굳이 그렇게 말하겠다면 말리진 못하겠지만 as well과 to가 있으니까 문장 뒤에서는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as well과 to는 문장의 마지막에 오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as well은 무조건 문장의 끝에 오는 반면 to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니 나 또한 그렇다 라는 뜻을 강조할 때 I too like you처럼 주어 뒤에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문장의 뒤에 오죠. 그럼 to와 as well이 같은데 왜 두 개를 만든 것이냐 하시면 as well이 좀 더 격식적으로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사용하실 때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처럼 나 또한 그렇다 할 때 to는 간단하게 me too라고 하지만 as well은 원칙적으로는 me as well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원칙적이라서 말할 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me as well이라고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되도록이면 to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to는 말로 할 때는 상관없지만 문서 등에 쓰일 때는 to 앞에 콤마를 찍는다는 것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표현을 좀 더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겠죠? 마지막으로 예문을 연습하도록 할 텐데 셋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니까 이번에는 한국어 문장을 드리고 세 표현 중에 사용하셔야 하는 것을 정해드릴게요. 그럼 그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as well을 넣어서 한번 영어로 해보실까요? He wants to work with me as well.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He wants to work with me as well. 네,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He wants to work with me as well. 그녀는 그 세미나에서 잭슨도 만났습니다. also를 넣어서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She also met Jackson at the seminar. 한번 따라해 보시죠. She also met Jackson at the seminar. 네,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She also met Jackson at the seminar. 그들도 그 파티에 10분 일찍 왔습니다.
to를 넣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y came to the party 10 minutes earlier to. 한번 따라해보시죠. They came to the party 10 minutes earlier to. 네,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y came to the party 10 minutes earlier to. 네, 예문까지 연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also, as well, to의 차이점과 예문 알아봤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이상 에라잉 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